지금 이 부분만 들으신 분은 방송 버퍼링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여기는 이제 맨 마지막 박자에 유견음도 나왔어요. 이걸 치면 이렇게 돼요. 너는 음표 다 정리했어? 그리고 있어? 친구들아 미안해. 뭐 골든벨 아니 지금? 아 여기 지금 상민이 친구 누가 보고 있나? 재밌었어 상민아, 아주 잘했어. 근데 멀어가지고 화면에 안 보였을 것 같아 글씨가. 상민이가 패드에다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따지는 줄 알았더니만 한글을 적었네요. 친구들아 미안해 이렇게 써놨어요. 방금 나왔던 필인 일단은 첫 박이 악센트 일단 나왔죠. 궁. 그 다음에 모티브만 일단 따져볼게요. 궁 따따따 으따따따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 3 4 그 다음은 딴딴 그 다음에 유견음 뭐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섯 개 요 음표거든요. 그래서 요 음표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세트에서 구성을 차지했냐면 일단 이렇게 나눠서 일단 손, 발 이렇게 나눌게요. 일단 편의상 5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킥 첫 박에 그리고 크래쉬 같이 나왔어요. 궁 그 다음에 탐탐 1번 그 다음에 스네어 그 다음에 킥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킥 그 다음에 탐탐 2번 그 다음에 유견음은 스네어부터 출발이 돼서 따다다다다다 탐탐 1번 그 다음에 2번 2개 3번 2개 완전 잘 그렸어. 세상에. 뭐야. 어우, 너무 잘 그렸어. 그러니까 드럼 악보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궁, 뚜, 따, 궁, 궁, 뚱, 따다다다다단. 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럼 악보를 카피도 하고 그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트레이닝 한 걸로 충분히 집중해서 하면은 이제 요 제대로 된 드럼 악보까지 여러분도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그 목요 전기라방 13화부터 차곡차곡 보시면서 다시 한 번씩 복습하시고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 곡에 나오는 필인이나 뭐 이런 것들 모티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실전 연습을 계속 해 나갈 거니까 네. 아, 아직까지 너무 버겁다 싶으신 분들은 복습을 꼭 하시길 권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멤버십 가입을 해야 된다. 멤버십 가입을 빼짱 하시면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